자, 오늘은 잠깐만, 내가 어디까지 왔겠지? 여기가 어디죠? 미래 도시겠지? 4스테이지네요. 연구소 여긴가? 뭐지 여긴? 선캄브리아기? 뭐지? 선캄브리아기 생명 탄생의 시기 퍼즐 요소와 물 컨트롤이 요구되는 스테이지입니다. 아, 그러네요. 튜토리얼? 선캄브리아기는 전용 튜토리얼을 완료하지 않으면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므로, 그래요. 해야겠네. 선캄브리아기 튜토리얼 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캄브리아기는 다양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우선 몸으로 부딪히며 합시다. 우측 하단에 경험치가 올라가는 게 보일 것입니다. 선캄브리아기는 레벨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우선 레벨을 1로 만들어 봅시다. 앞에 있는 세포를 흡수하십시오. 짜자잔. 가시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왼쪽 가시부터 순서대로 1, 2, 3입니다. 1. 오. 짠, 짠. 방금 흡수한 세포는 악성 세포입니다. 악성 세포는 경험치 하락 또는 자욱기가 바뀌는 현상이 있대요. 어이구, 씨발. 짠! 방금 흡수한 세포는 백신 세포입니다. 어허. 세포 덩어리에 닿으면 죽으니, 예, 깨란 얘기네요, 그건. 뭐야? 얘 뭐죠? 따라다니는 바이러스를 보셨을 겁니다. 마음에 드는 색깔? 역시 초록이죠. 연계 색깔과 이체, 그러니까 초록색은 초록색만, 뭔지 알겠다. 즐거운 게임 되십시오.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자, 그러면은, 선캄브리아기 스테이지를 한번 도전해보죠. 어렵다, 이거. 머리를 좀 써야 하는 스테이지네. 일단 경험치 있는 건 다, 보이는 건다 먹어야겠네요. 이런 씨발? 그래요, 예. 여기구나. 알.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요. 돌. 이러면 한개깰수 있고. 오케이. 뭔지 알겠다. 이러면은 한개깰수 있다는 얘기네요. 오케이. 어렵다. 일단 이 게임의 중요점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어려운 것도 어떻게 뭐 근성으로 하면 깰수 있겠지. 짠, 세이브. 어이구. 자, 세이브를 경험치를 먹고. 이거 뭐야, 이거. 자, 경험치 먹고. 짠. 자, 이거 먹으면 안 되죠. 먹으면 안 돼요.
좋아요. 일단은 뭐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나? 하이요. 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제가 한 게? 레벨 A니까 저건 통과할 수 있겠지? 지금이죠. 호호. 내려가. 뭐지? 나 뭐한 거야? 뭐 똑같긴 한데. 경험치가 가장 중요하네요, 일단은. 일단 먹어야 할 건 다 먹어야 되고. 일단 2렙 가시기 때문에 부술 수 있습니다. 여긴 넘어갈 수 있고요. 자. 그러네. 뭔지 알겠다. 어려운 거야, 이건. 근데 어려운데? 다시, 아, 씨발, 어렵다. 와, 어렵다. 잠깐만,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기로 갈 수 있는 거잖아. 어? 나 병신인가?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내가. 왜 난 병신 짓을 했을까? 아, 진짜. 아, 괜찮아요. 뭘, 사람이 뭐 이제. 사람이 멍해가지고 이제. 능력을 뭐, 몇. 못 펼칠 수도 있죠. 그래. 짠! 어, 됐다! 자, 세이브를 하고. 아, 이게. 레벨 2가 해가지고, 이걸 보시고, 이걸 보셔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짠.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어, 이 길 찾는데 빡세다, 잠깐만. 어, 이 길 찾는데 빡센데? 괜찮아요. 이거 먹나 치죠, 그냥. 오케이. 타이밍만 알면 돼, 그래도. 아쉽다. 독도야, 무조건 오른, 왼쪽으로 눌러. 오케이? 예, 썰! 야, 됐다. 만족스럽다.
아니 씨발. 그래 괜찮아요. 이 게임이 워낙 괜찮은 게임이라서. 아, 안녕하세요. 어 뭐야. 반갑습니다. 아 까비. 근데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지금 알게 됐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깝! 일단은 이걸 먹을까? 뭘 먹든 간에 일단 빨리 먹어야 된다는 것 자체는 일단 공통점이기 때문에 순서, 먹는 순서도 있는 것 같아요. 저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얍! 됐다. 어, 어딨어 나? 아, 여깄네요. 세이브를 합시다. 일단 뭐 바이러스 먹어야 할 것 같고요. 어렵다. 일단은 뭐 여기 있어야 할 것 같긴 해요. 여기서 먹고 빨리 먹어야지. 어, 왜 저 분석할 줄 알거든요? 어? 뭐지? 아! 아! 그래요. 괜찮아. 됐다. 아씨, 아 진짜 난 머리가 병신인가봐. 참고로 여기에 뭐야, 나 한 개가 어 왜 한 개가 없었지? 잠깐만, 한 개 없어. 뭐지? 하나 먹었지. 두 개 먹었지. 하나 먹고. 아. 이 상태에서 얘를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 이 상태에서 먹어야 되는 거야. 아, 그러네. 이 상태에서 먹어야 뭐가 되든 말든 하네. 아. 얘를 먼저 없애고 바이러스를 일단 갇혀놓자. 갈아놓고 어 뭐야. 아 망했다. 아 그래 이게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이론법. 저 두 개 먹으면 되겠죠? 그러면 세 개가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겠죠? 기다려서 가서 근데 문제는 저 못 가. 막 갈 수 있나? 갈 수 있나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 수 있다네요. 예.
일단 경험치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빨리 경험치를 얻고 난 다음에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요. 어 뭐야 나 살았어요 님들 봤죠? 또 버그인가? 이건 버그인가? 레벨이 떨어지는데 대신에 저거 한 개를 다시 더 보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레벨 2가 되는데 레벨 2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레벨 한 개 더 높여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씨발 진짜 논리 오지죠. 얍 내려가서 점프해서 너무 빨리 한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얘를 여기 갇혀놔야겠다 그냥 아. 갇혀놓는 게 일단 내 목표다. 빨리. 저 됐다. 네, 이렇게 됐고. 자, 바이러스 여기다 가져놓고. 갖다 놨고. 이 상태에서 몸통 막치기 하고. 됐다. 그러면 이러면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아이고 힘들어. 세이브. 여기서는 한 개. 뭐죠? 이거 내려갈 수 있는 거네요. 어, 두 개. 세 개. 뭐죠? 한 개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개. 아. 시간을 많이 빼먹는 구간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풀탐이 늘어가요. 뭐 풀탑 넣는가 뭐 상관 안 하지만은 아 맞다 여기서 위에서 때려야겠네 그쵸? 세포덩어리는 이제 만지면 죽는다는 거 제가 깜빡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겠죠? 뭐지? 아 병! 하... 그래요 일단 저걸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맵 자체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네. 얍 그러니까 나 지금 코인이 28개네. 28개면 총알 한 개? 어 맞아요 그거밖에 안되잖아요. 랭크를 올려가지고 많이 벌어야 되나? 존나 이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 진짜 어! 맞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여기 넘어와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못해도 근성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얍, 얍, 얍. 이거 깜짝아. 오늘, 뭐야, 토토가를 봤는데, 터보 모드 보고, 와, 진짜 대단하더라. 좋아요. 일단은 이렇게 놓고 올라가야죠. 침착하게 기다리고, 침착하게. 저 세이브를 해야 돼. 뭐지 이거? 3개 먹고 이렇게? 어렵다. F 괜찮아요. 깬 것만으로도 만족해야죠. 에이, 액트 2.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아,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장난이 아닌 게임이기 때문에 보세요.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같은 색을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제가 알아내야 할건 뭐냐? 어떻게 이제 검은색을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죠. 그쵸? 그러니까 색깔을 가차필 순 없네. 검정색 탑이 없습니까? 이거 뭐 때려야 되는 겁니까? 잠만 기다려봐요. 얍. 이러면은 검은색이 되는 건가? 빨간색? 저게 빨간색인가요? 아, 저게 빨간색이구나. 나 저게 빨간색인지 몰랐네. 저 검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었어요? 아, 이거 진짜 몰랐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경 끼라니. 아예 모를 수도 있지, 사람이. 어? 저 검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었다는 게더 신기했다. 초록색 어딘, 저기군요. 보자.
이런 식으로 가면 빨간색을 통과할 수 있겠죠. 문제는 제 컨트롤입니다. 어씨. 그래요. 일단은 뭐 길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일단 여기 못 가고요. 어, 뭐야? 어? 야! 아이씨. 짠. 여유가 있네요. 그래요. 아, R 누르면은 그래요? 오, 그건 몰랐네요. 그랬구나. 몰랐어 전혀.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겠죠? 어렵다. 아니 이것은 TTT1에서 갈 수 있다는 그곳? 정말 TTT1 정말 추억 돋네요. 자, 일단은 저 위에 빨간색이 있기 때문에 뭐죠 이거? 처음부터 뭔가 전망이.. 아.. 아니네 아니네 가능하다. 어! 그래 그래. 컨트롤만 좀 좋으면 될 것 같은데 컨트롤이 안 좋아서 괜찮아요. 그래도 어느정도 이제 좀 적응이 되네 이건. 그래도 다행인거는 이 게임의 스테이지가 두 개밖에 없다는 것. 하.. 진짜 각각 이제 스테이지마다 아.. 그 시대마다 이제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더 있어봐. 아우 진짜 나는 힘들었을걸.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하이요. 아이고 얍 얍 얍 얍 얍. 뭐지 나 지금? 왜 이렇게 가려고 했었지? 그래도 이제 인프루카님이 버그를 고치려고 하니까 괜찮아요. 아직 이게 오픈 베타여서 예, 버그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0.6 버전이요. 오늘 0.62 버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깨고 다시 해서 또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아 병신아. 0.63이요? 오 버그 많았구나.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겠죠. 어제 일단 좀 길을 알아야 할 것 같다. 파란색이 아까 여기 있었으니까 그럼 내가 아 그러네. 이걸 먼저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
근데 먹어야 뭘 할 수 있는데? 아, 저걸 먹으면 안 되는구나. 맞나? 잠깐만, 일단 길이 기억이 안 나네. 가서 또 가서 파란색 먹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와서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굉장히 머리를 쓰는 게임이네요 진짜. 예, 정말 더 지니어스를 좋아하실 분이네요. 아니 아 병 아니야 이게 아니었어. 아 나 왜 먹는 아 진짜 진짜 뭔가 거슬리는 거 있으면 다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내가 없애야 돼요 진짜. 아 진짜 나는 진짜 그런 마인드를 없애야 내가 좀 그래 좀 인간답지 사람이 그치? 아이 그래요. 요즘에 포럼에 독도 아 독해 도깨비 이야기 나오던데. 왜 그런 줄 알아요? 몇몇이 증거 없이 가가지고 다른 도깨러분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뭘 대체 증거 없이 앞뒤 논리 없이 깐 건지 모르겠지만 난 정말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 사람이 얘기를 하려면요, 에? 제 3자한테 좀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씨발 뭐 하는 거나. 그쵸? 사실 제 3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그쵸?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건은 안 그럴 겁니다. 얍! 야! 내려가. 이대로 가. 나. 잠깐만.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것? 일단 필요 없는 건 빨리 없애는 게 당연한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리헤어 아 그거는요 그님이 솔직히 좀 병신 같은 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난 그게 존나 마음에 안 들더라.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듣고 그냥 자기 의견만 옳다고 하면서 막 그런 거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 사람이 맞는 의견을 내거나 안 내거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은 이걸만 이제 무시한다는 자기 의견만 이제 내세운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멍하다 지금.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나 지금 많이 컨트롤 늘었어요, 예. 아, 저거면 너무 됐는데. 그쵸. 멘탈도 많이 늘었어,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컨트롤하고 멘탈하고 뭐가 더 늘었냐고 물어보면은 멘탈이 더 늘어난 것 같아. 아! 아니, 이런 병신 같은 새끼가 있나, 나. 근데 그님 내용 들어보면은 없는 내용을 다 소설로 하시는 것 같아.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더라도 들은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이다. 내가 들은 게 팩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님이.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서 좀 맘에 안 들긴 했어요. 마지막 보스인가? 일단 입에 걸레 문 것 같음. 아, 알겠어요. 보스 패턴 하향했다고요? 한 번만 딱 해봐요. 탁탁탁탁탁탁탁탁. 점프. 오, 깜짝아. 아니, 이거 그린님의 패턴 따라 한 거 아닙니까? 역시, TTT. 아, 죄송합니다. 어머! 이미지 바스님이 또 부들부들 하시겠네. 아니, 부들부들이라니 설마 이미지 바스님이 일배를. 아, 아닙니다. 설마 그러겠습니까? 아까 랩 몇이었죠, 저기? 이거 다 와도 안 죽네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현재 현재 지금 테이크 더 타임머신 2 다운로드를 패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저 패턴은 어느정도 이제 알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예, 한번 해보죠. 일단은 해보는 게 문제입니다. 인프로카 블로그를 치면요, 예, 어딨어 이거. 일부 보스 패턴이 하향이라서 그 패턴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다 이해합니다. 아. 지금 현재 녹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 지금 신쿤이 깼네요. 신쿤이, 예, 테이크 더 타임머신 2를 깼네요. 인프로카님 블로그가 그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세이브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인프로카님이 저한테 그 트위터에서 그랬거든요. 막 마지막 보스가 막 12시간 걸리는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그냥 받기만 해도 되나요? 뭐 어쨌거나
한번 해보자 그래도. 컨핑만 바꾸면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좀 여러분들 기다려 주세요. 네. 토토가 지금 완전히 그게 떴네. 현재 녹화 중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보죠. 누가 저한테 스카이프를 보내네요. 퓨리가 재밌나요, 님들? 퓨리가 뭐예요, 퓨리? 퓨리가 뭐죠? 아, 탱크 영화예요. 아이고. 신쿤이 깼다는 거 자체는 좀 대단하네. 와, 오늘 신쿤 진짜 오래 하던데. 티티티투 한 4시부터 한 6시가 했나? 7시가 했나? 예,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티티티투 오래 했던 것 같아, 신쿤. 근데 깰만 하지. 그 정도 시간을 투자했으면은, 예, 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예. 트위터래. 내일 키피 이벤트 열게요. 내일 키피 이벤트 열어야지. 키피 이벤트는 내용은 그겁니다. 아, 지금 말해줄게요. 예. 테이크 더 타임머신 독도가 28일이군요 28일날 어디까지 깼는지 맞춰봐라. 뭐 이런건데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쉬운 기프가 되기 때문에. 아이오로 방송하는게 저밖에 없네요. 지금 예측할 수 있는데.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이오너 치면요 연간 검색어가 독도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아이오너를 치면 독도가 나옵니다. 예. 이미지 맛을 치면은 뭐가 나올까요? 메이플이 나오겠죠? 알고 있습니다. 콘핑만 옮기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저도 네 번째 보스 빨리 깨야겠네요. 그래도 네 번째 보스는 눈이 좀 따라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제 눈이 요즘 늙어가지고 될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테이크 더 타임머신 다들 어디까지 가셨나요, 지금?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보 클리어 중. 어우, 대단하시네, 씨발. 예, 나랑 이제 저랑 이제 뭐 거의 비교가 안 되네요. 막보 클리어하고 하드에서 안 걸리는 중이요. 아, 씨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막보도 클리어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 TTT 같은 경우는 한 시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러는 것 같긴 해요. 저는 망했다. 막보가 99분 넘게 걸린답니다.
그쵸, 이거는 굉장히 쉽게 피할 수 있죠. 왜냐면은 어 씨발 이래 어 어째 이건 또 상향이 된 것 같은 기분인데 아까보다. 자 저거만 먹으면 됩니다. 저거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다려 톡톡. 자 여기서는 어렵다. 아까 내가 처음에 어떻게 피했지? 나 이거 처음 본 패턴이었는데 그걸 또 피한 것도 존나 신기하긴 하네. 는 사실 기억도 안 나네요. 내가 어떻게 피했는지 모르겠네. 아 씨발 놈이. 얍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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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지. 아, 어렵다. 근데 가능해요.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죠. 오, 야. 뭐 강해진 기분인데 이게? 원래 이런가? 먹어. 아, 말이. 그쵸? 제가 뭔가 이제 착한 걸 하는 거였죠?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아, 그런 거 같네. 진짜 착한 거 같다, 이거. 인프로카님한테도 욕먹겠네, 씨발. 루카님한테 또 욕먹겠네. 아, 또기야. 예. 막보만. 막보가 그렇게 어려웠나보네. 뭐지? 한 개! 아니 이거! 만약에 덕도님이 막고 거의 한 99분 이내에 깨면은 정말 대단한 건가? 더 먹어! 아! 근데 그건 힘들 것 같다, 내가 봐도. 신쿤이 그 정도면 난 못하지. 왜냐고요? 제가 전성기에 저였다면 모르겠지만 전 이미 늙었고 실력도 다 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랑 이제 대결을 하잖아요. 지면요 진짜 아이워너 끊어야 될 정도로. 독도님이 노가다를해서 총을 사시면 쉽게 깰 것 같아요. 현질이 답인가? 저 먹으면 돼. 그치. 하나 둘. 어우, 야, 뭐야, 이게. 좋았어. 꺼져. 그니까 왜 다들 막보인지 모르겠다. 난 그래도 난 하루에 한 시간씩 하니까 난 이해하겠지만 난 내 자신을 이해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저는 하루에 한 시간씩 하니까 이해하지만 시간 참 너무 빠르다. 어떻게 해서 님들 그렇게 하나요? 몇 시간 걸리셨지, 다들?
조금만 더 가서 10시간이요? 와 진짜 어렵나 보네. 나 지금 이거 3시간 32분인데 큰일났다. 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정말 오래 앉아야죠. 저 은근 짧겠네요. 나 한 30시간 막 그런 줄 알았는데 많이 안 했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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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아 유도군요. 좋아요. 이건 해볼만하죠. 아 씨발 망했다. 저거만 먹으면 되는데. 아! 아 진짜 몸 패턴이 씨발.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전 욕을 할만해. 키드가 이렇게 몸이 큰데 왜 못 먹어. 손이 안 닿니? 너는 이름이 뭐니? 죄송합니다. 지가 화가 나서 개드립을 쳤네요. 그 영혼 이제 해볼만하네. 얍.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앙! 너무 빨리 왔다. 자, 4개 먹으면 되겠죠. 얍. 좋아. 이거 잘 피해야 되는데. 좋아요. 저거 먹으면 된다. 괜찮아, 괜찮아. 됐다! 여기 더 싫었다, 진짜. 제일 싫었는데, 이거? 디! 새로운 월드가 열렸습니다. 개이득. 그 다음 못 쓰시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씨발 무섭네. 사람이. 어, 예. 자, 어쨌거나. 성캄브리아기 스테이지 끝.